예,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오픈AC 동작하는 메커니즘 쭉 살펴봤었죠. 이번 에피소드는 증권시장과 은행시장의 통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가지고 몇 개의 에피소드를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339번입니다. 지난 에피소드까지 우리 했던 것들은 에피소드 338번으로서 GitHub에 코드 업로드해뒀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해서 내일 모레 정도까지 해서 증권시장과 은행시장 입니다. 그래서 보통 증권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제목이 통합금융이에요. 통합금융. 통합 말 그대로 금융을 통합한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통합하는 메커니즘이 있네. 통합금융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보험과 은행과 그리고 증권의 통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은행들이라고 하면은 은행은 크게 하는 게 예금 업무가 있고 결제 지원 업무가 있고 대출 업무가 있고 외환 업무가 있고 그리고 국채 업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은행이 하는 역할입니다. 보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리고 증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주식 같은 것이 있고 채권도 있죠. 채권 이걸 이제 주식은 스탁이라고 표현하고 채권은 데트라고 그리고 파생은 딜리버티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파생들 중에서 특수한 일부를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합쳐서 증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권은 이제 시큐리티라고 표현하죠. 네. 이러한 증권시장과 은행시장, 우리가 지금까지 코딩하던 은행시장과 한번 어떻게 통합을 시키는지 그것들을 오늘 내일 모레 3일간에 걸쳐서 코드를 쭉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코딩했던 것들은 뭐였나요? 거래였죠. 거래와 결제의 결합 기능을 쭉 살펴봤었죠. 그래서 시장에서 A가 B로 B에게서 어떤 물건을 샀다고 살 때, 물건을 구매할 때 그때 그 결제 과정이 A와 B 각각의 계좌에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봤었는데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예금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적금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대출은 어떻게 할 것이고 등등이 연결돼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 예금이라든가 적금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것들이 사실상 여기 있는 증권과 상당히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같아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예금은 디파짓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디파짓 그리고 적금은 인스톨먼트라고 표현하죠. 인스톨먼트. 대출은 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론. 론인데 이 론이 바로 채권. 여기 있는 데트입니다. 론과 데트는 사실 같아요. 데트. 그죠? 그리고 예금과 적금과 이런 것들이 사실상 스탁의 성질 그대로 우리가 변용해서 그러니까 시큐리티에 있는 요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금과 적금이라든가 대출을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요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은 밑에 있던 것들은 자동으로 다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럼 지금까지 코딩했던 거래와 결제의 결합 기능, 시장과 그러니까 시장과 결제 두 개를 결합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왔었잖아요. 이것과 여기 있는 요 시큐리티 요것을 결합을 하게 되면 결합하면은 자동적으로 죄송합니다. 자동으로 예금이라든가 디파짓이죠. 그리고 대출이라든가 요런 것들 혹은 적금이라든가 요런 것 자동으로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갑자기 은행 코딩을 하다가 왜 뜬금없이 증권 시장을 다루는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의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니까 은행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사실상 증권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다 치환될 수가 있어요. 예금 상품이든 예금도 상품이고 적금도 상품이고 다 상품이잖아요. 그죠? 대출도 상품이고 그래서 요걸 실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코딩하고 있는 갭이잖아요. 갭이라고 하는 표준은행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통합하는지 그 과정들을 쭉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3일간에 걸쳐서 요 통합하는 과정들을 코드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몇 가지 분류를 좀 했습니다. 이 분류 이대로 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이 분류가 뭐냐니까 T1부터 해서 T2, T3, T4, T5 다섯 개의 분류가 있어요. 요 다섯 가지 분류가 뭐냐 하는 건데 T1은
피아트 커런시를 의미합니다. 피아트 커런시라고 하는 것은 KRW라든가 뭐 JPY, Japanese Yen이라든가 뭐 CHY, 중국 위안화라든가 USD,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피아트 커런시입니다. AUD도 있고, 다음에 CAD도 있고, 같은 달러라도 캐나디안 달러도 있고, 호주 달러도 있고, 미국 달러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피아트 커런시죠, 그렇죠? 이게 T1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지난 에피소드까지 우리가 돈이 오고 가고 했을 때 그것들이 다 T1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 영업하는 Cape Korea의 경우에는 Cape Korea의 T1의 T1은 이제 KRW죠, 그죠? 그리고 T2 화폐도 개념을 지금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T2는 Foreign Exchange Risk Free Currency입니다. 그러니까 Foreign Exchange Risk라고 하는 것은 환율 변동이 환위험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Foreign Exchange Risk. 이것을 FX 리스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환변동 위험이 없는 커런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니까 내가 만약에 예금을 KRW만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 돈이 평가절하되거나 평가절상되거나 이렇게 되면 외국과 거래할 때 환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일부는 KRW, 일부는 JPY, 일부는 CHY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여러 나라의 화폐로 환산해서 돈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한 통화가 급격하게 환율이 변동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환변동 위험이 없죠. 이것을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이런 보통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FX 리스크 프리 크런시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풀을 만듭니다. 머니 풀을 만들어요. 머니풀을 만들어서 내가 지금 T1 화폐로 은행 계좌에, 그러니까 우리 표준은행의 기본 디폴트는 T1입니다. 내가 표준은행에 예금을 한다고 하면 그 돈은 T1 형태, 피아트 커런시로 예금이 되는 거예요. 한국 원화로 예금을 하게 되면 원화, 일본 엔화로 예금하면 일본 엔화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선택적으로 내가 원한다면 FT2 화폐로도 내 예금이나 적금을 저장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말은 내가 돈을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갭에 저장을 적금을 한다면은 그 갭은 적극적으로 그 10만 원을 이러한 화폐들로 분할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분할해서 저장하는 메커니즘, 그게 머니풀이에요. 이것도 다 코드로 이미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내가 T2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편의점에 가서 콜라 하나 사 먹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T2밖에 없다. 그러면은 T2 중에서 콜라 한 병값, T1이죠. T1에 대응하는 값만 T1으로 전환되어서 지불되고 나머지는 T2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내가 만약에 T2로 지금 가령 T2로 100T를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T2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콜라를 하나 사 먹는데 콜라는 다 당연히 T1으로 다 표시가 되겠죠. 우리나라니까. T1으로 콜라 한 병값이 예를 들어서 0.003T1, 이게 콜라 한 병값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 T2 중에서 0.003T1에 대응하는 값만 빠져서 나가서 결제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99.997만큼은 그대로 T2로 내 계좌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쓸 때마다 그때 필요할 조금씩 바꿔서 쓰는 방식이 가능하죠. 그죠? 물론 이제 기존의 은행 시스템에서는 이런 게 안 됩니다. 불가능하죠. 어떻게 환전하고 그렇게 다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코딩하고 있는 갭 시스템에서는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마찬가지 T2로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T3로도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옵션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뭐 T4도 있고 T5도 있어요. T3는 뭐냐니까 갭의 시큐리티 백드 크런시, 그러니까 갭의 표준은행의 주식이 그 가치를 뒷받침하는 크런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원이 있다 그러면 이 100원을 갭 표준은행의 주식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주식을 산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콜라 하나 사 먹고 싶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콜라 값에 대응하는 것만 뽑아서 환전해서 콜라를 사 먹고 지불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시 T3로 보관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요것은 선택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T1으로 한국, 그러니까 KRW나 특정 국가의 국적화폐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환 위험을 제거한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갭이라고 하는 특정한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해서 그 주식을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이렇게 현금화해서 쓸 수도 있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기존의 은행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갭에서는 간단하게 코딩이 됩니다. 자, 그것이 세 번째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마켓 리스크 프리커런시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갭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갭이라고 하는 표준은행이 아주 잘 될 수도 있고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그 가치의 변동을 예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주식 전문가가 되고 누구나 다 애널리스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애널리스트가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투자 수익이 더 높은 건 절대로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그런데 마켓, 그러니까 환 위험을 제거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주식 투자의 위험을 제거한 것을 마켓 리스크 프리커런시라고 해요. 마켓 리스크 프리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이것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느냐니까 시장에 있는 여러 주식, 주요한 주식에 골고루 나눠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investing several stocks. 그냥 스탁이 아니라 leading stocks. 그러니까 멀티, 많은, 다수의, 매니입니다. 매니, 그죠? 여러 많은 수의 리딩 스탁에 분산 투자함으로 해서 특정한 주식의 가격 등락에 의한 손실을 회피하는 것이 마켓 리스크 프리커런시입니다. 그죠? 요렇게 또 마찬가지로 내가 원한다면은, 그 예금자가 원한다면은 요렇게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가지는 특정한 주식 에 투자를 해서 그 금액을 마찬가지로 내가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에 난 투자를 하고 싶다. 삼성전자, 그죠? 삼성 일렉트로닉스 닉스에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를 해서 나는 이 특정한 주식에만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은 크죠. 가격 변동의 위험은 훨씬 크지만 내가 선택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식 중에서 내가 이걸 뭐 다섯 줄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콜라 하나 사 먹고 싶다.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 이걸 내가 다섯 주. 그러니까 겨우 다섯 개 OT5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0.03003T1을 구매를 하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4.997T5만큼은 내가 이렇게 삼성전자 주식으로 보관을 하겠다는 거예요. 개인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게 불가능하죠. 어떻게 한 주식을 주식 중에서 0.003만큼만 뽑아서 이렇게 팔 수가 있나요? 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갭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도 어렵지 않게 쉽게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서 T1, T2, T3, T4, T5 다섯 종류의 이 화폐 타입을 지정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분할해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 돈 10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100만 원이 있으면 그 100만 원 중에서 일부 10만 원은 이렇게 두고, 10만 원은 여기다 두고, 20만 원 여기다 두고, 나머지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분할해서 저장을 하고 자기가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비율도 바꿀 수가 있게끔 그렇게 코드를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코드를 구성하는 것이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우리 코딩할 내용이에요.